안녕하세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야생 암살자죠. 예, 제가 또 최근에도 추천했던 조합이긴 한데 일단 웬만하면 제가 BF랑 그 뭐냐 장갑, 그러니까 무한의 대검이죠. 무한의 대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가지 마라. 약간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럼 이 판도 아마 나왔다고 말을 할수 있겠죠, 미리. 예, 일단 더 볼게요. 자,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처음엔 돈 나왔는데 이블린. 자, 초반에 사는 거는 다 정해져 있죠. 말했죠. 저는 웬만하면 그브 뭐 총잡이 같은 거 빼고, 근데 총잡이라도 페어라면 산다. 페어라면 사는데 페어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나머지를 사준다라고 말을 했죠. 자, 여기서 니코가 떠줍니다. 니코 굉장히 좋죠. 자, 일단 야생 잘 나오고, 이거 닌자도 사고 싶죠. 저 쇤. 아마 가렌을 팔고 쇤을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안 뜬다면. 안 사네요? 저랬음, 아니, 저라, 아니, 이게 저지만, 지금 상황에 저라면, 가렌을 팔고 쇠는 샀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어차피 지금 팔았죠? 자, 일단, 초반에 니달리 2성이 굉장히 깡패다라는 사실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좀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니달리 2성이 초반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야생으로 초반에 가면서, 야생이 붙어있어야 좀더 세져요, 확실하게. 자, 닌자 두 마리, 이건 사줘야죠. 아까 쇤 샀으면 벌써 2성이죠. 그럼 이걸로 트럭 몰아서도 됐거든요. 자, 일단 지금, 지금 무한의 대검을 바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암살자, 뭐, 제드 같은 거죠. 암살자 쪽이 잘 나오지가 않았고, 야생에 잘 떴으니까 아마 야영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야영매가 진짜 좋긴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래가지고 야영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일단 닌자도 좀 나왔죠. 닌자 같이 모아주면서 일단 닌자 캐넨 올려주면 초반에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이거 캐넨이 초반에 웬만하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못 녹이잖아요, 챔피언들을. 그래가지고 캐넨이 궁쓸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카타가 약간 제국이라서 좀 빨리 잡혔는데, 초반에 캐넨 1성이라도 그냥 한 마리, 초반에 3렙, 4렙 구간에는 1렬이나도 괜찮아요, 진짜. 아무 템 없이. 자, 여기서 장갑을 가져옵니다. 장갑을 가져온 이유, 일단 쇤 2성으로 약간 버티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템 가져오면서, 이렇게 쇤 2성 가져오면 좋거든요? 자, 바로 무한의 대검 만듭니다. 각을 본 거죠? 일단 BF 하나 남은 상태로, 여기서 BF만 하나만 더 모으면, 일단 진짜 야암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닌자는 실수로 넣었어요. 저절로 넣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도 이겨줍니다. 자, 저거 파이크 팔고 이자 봐줬고요. 공허 같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세겠죠? 자, 일단 제드나 뭐 아칼리나 일단 뭐든 하나 떴으면 좋겠죠. 일단 네, 만약에 삼암살자가 된다면 아마 쇠를 팔고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지금 설명을 막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약간 목이 아직 아프거든요. 약간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기침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서 BF 나오면 진짜 베스트겠죠. 근데 BF가 떠줍니다. 이러면 무조건 뭐다? 야생 암살자다. 솔직히 무한의 대검 두 개 보고 그냥 니남을 한다면 누가 유령 부위를 안 가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야생을 섞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아칼리한테 넣어주는 판단을 했고요. 아칼리가 초반에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가지고 바로 넣어줬습니다. 암살자가 없어도 저는 아칼리한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초반에 막 덧발도 바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아칼리 스킬 그 뭐냐 치명타 피해량이 진짜 높아지거든요, 무한의 대검을 끼면. 그래가지고 일단 아칼리를 믿고 최한 이성을 갈았습니다. 자, 트타 삼성도 그냥 바로 녹여버렸죠. 진짜 세요. 자, 지금 조합이 뭐죠? 6렙인데 사야생, 삼암살자, 1린자. 제가 말했던 6렙 끝조합이죠. 6렙 뭐야 6렙의 마무리 조합. 약간 아쉬운게 나르가 없는거? 나르가 없이 뭐 아리를 넣긴 했지만 예,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되게 쉽죠? 일단 무한의 대검 각이 보이면 만드세요. 근데 웬만하면 무한의 대검 하나랑 BF 하나 아니면 무한의 대검 하나랑 장갑 하나 이렇게 있을 때 가시는 걸 진짜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무대 두 개를 만드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라 했죠? 7렙에는 그냥 뭐 하나 아무거나 넣고 8렙에는 닌자. 그래서 닌자를 미리 모아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말했죠. 그래서 8렙에는 사야생, 사닌자, 삼암살자가 되겠죠. 자, 일단 일자 배치에 굉장히 좋은 솔라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버텨주면서 약간 아칼리도 빨리 죽기도 했고 일단 못 이기는 판이 됐죠.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게 1등이에요 지금 다 1성짜리거든요. 니달리 하나 빼고 1성인데 솔직히 6렙 구간에 다 1성인데 이렇게 1등으로 버틴다? 이게 바로 야생 암살자 무대 두 개의 파워입니다, 진짜로. 지금 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칼리가 빨리빨리 녹여줘야 돼요. 예. 애들이 지금 다 1성이라 많이 못 버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녹여줘야 되는데 아칼리도 아직 1성이고 해서 약간 그렇게 완전히 세지는 않죠. 근데 니코가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제드 아칼리가 안 떴다면 제드 이성을 저거 6렙에서 뽑았을 거예요. 리롤 다 돌려서 제드 이성을 먼저 뽑고 그 제드한테 템을 두 개를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캐리력을 더 높여줬겠죠, 이성을 만들므로써. 제드가 떴는데 일단 사줍니다. 8렙에 넣겠죠. 세주를 사는 이유는 그냥 나올 확률을 늘려주기 위해. 여기서 파이크를 못 샀는데 나쁘지 않아요. 자, 아칼리 2성 떴죠. 아칼리 2성 뜬 게 아니라 아칼리 하나 나와서 그냥 니코 바로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핵심 딜러 있죠. 핵심 딜러한테는 웬만하면 니코를 바로바로 써주시면서 체력 관리해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자, 한번 데미지 볼까요? 천천히 보면서 데미지 볼게요. 천천히 보면서. 자, 봅시다. 한 방. 아. 자, 이렇게 아칼리가 죽게 되면 웬만하면 게임을 못 이깁니다. 지금 못 이기는 그림 보이죠? 좋아요.
다음 싸움을 봅시다. 다음엔 잘 싸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판테온을 하나 넣었잖아요. 이게 7렙에 솔직히 넣을 게 형변?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자, 봅시다. 근데 이 사람도 또 덧발톱이에요. 갑자기 덧발톱이 많아졌죠? 덧발톱이 많고 CC기에 풀렸는데 뽀삐가 또 CC기를 걸어주면서 또 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CC기가 많은 조합 한테는 웬만하면 좀 이기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아칼리가 딜로스가 심해지면 웬만하면 무조건 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 고염포가 진짜 좋은 거예요. 방금 고염포였잖아요? 드레이븐 스킬한테, 뭐야, 드레이븐한테 스킬 안 날리고 평타로만 때려서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고염포가 또 좋은 게 스킬을 평생 안 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접 애들이 천천히 자기한테 걸어오거든요? 걸어오자마자 스킬 갈겨요. 바로 죽거든요? 근데 근접 애들한테 웬만해서 덧발톱 안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고염포를 가게 되면 웬만해선 근접 애들한테만 스킬 던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아칼리 고염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만약에 덧발톱이 없다? 그래도 고염포가 좋긴 한것 같아요. 바보가 되지 않거든요. 자, 8렙 되자마자 닌자를 지금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줍니다. 용을 그냥 한 마리 넣어줬죠. 솔직히 닌자를 넣을 수 있으면 닌자를 다 넣었을 것 같아요. 자, 아칼리 일단 침묵 먹었는데 바로 죽었죠? 왜 루시안이 아칼리를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타겟팅이 약간 이상하네요. 그래도 이겼죠? 이쪽 팀에서 딜은 거의 루시안 혼자였는데 루시안을 아칼리가 약간 좀 계피로 만들어주면서 이기는 모습이죠. 아, 좀 보여드릴 만한 싸움이 없나? 왜 이렇게 이상한 싸움밖에 없지? 이번 싸움은 진짜 셀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도 지금 2등이죠? 챌린저 게임에서 이렇게 했는데 2등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합이. 아, 봅시다. 됐다, 삼성. 덧발톱도 있죠? 야생이라서 쇠니 저거 쉴드를 해도 무조건 뚫거든요. 근데 지금 치명타 확률이 70% 정도? 70% 확률 정도 될 텐데 굉장히 안 터지죠, 잘. 70%면 잘 터져야 되거든요. 자, 이제 덱 파워 좀 봤으니까 빨리빨리 넘깁시다. 지금 보시면 저도 한번 세게 지면 좀 아래로 갈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충분히 높은 2등이죠? 이제부터 아칼리만 약간 오래 살아남고, 딜을 계속 해주고, CC기 안 맞는 상태에서 딜을 계속 해준다면 웬만하면 지지 않아요. CC기만 안 맞으면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애들이 빨리 녹아도 소용없어요. CC기만 안 맞고 딜을 계속 해주면 진짜 이기거든요. 저 나라한테 욕말 주고 싶어서 일단 넣는 거 같죠? 근데 이미 마지막 템이네. 오케이. 자, 이렇게 약간 무한의 대검 막혀도 좀 힘들거든요. CC기 연속으로 계속 걸렸죠? 이러면 무조건 져요. 자, 제드 닌자 다 샀죠? 이거 레벨업해서 자 산인자 넣었죠. 빵테온을 쓰는 이유는 그냥 판테온이 전 좋더라고요. 예. 아카리가 CC에 좀 걸리긴 했지만 충분히 잘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아칼리 2성 두 개가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암살자 효과도 있고 닌자 효과도 있는데 솔직히 판템보다는 아칼리 2성이 훨씬 낫겠죠. 근데 여기서 판테온 2성이라면 또 그것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것대로. 어차피 딜은 무한의 대검 두 개인 아칼리가 다 하거든요. 잘 보세요. 1000, 2400, 2400, 1000, 1000. 아칼리 딜량 9800. 거의 만 넣었죠, 혼자? 그리고 왼쪽 라인은 약간 아칼리 2성 템 없는 애가 좀 잡아졌고. 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칼리 2성이 두 개잖아요? 아칼리 3성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뭘 가져오는지 알아요? 필요 없는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아칼리 아니었으면 그냥 뭐 그냥 나르 가져왔을 것 같아요. 나르가 지금 1성이라 그냥 나르 2성 만들면 좋긴 하겠죠. 그래가지고 나르를 웬만하면 가져왔을 것 같은데 아칼리 2성이 두 개니까 아칼리를 가져와서 아칼리 3성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판테온 2성이면 말 다르죠, 이거. 단체치감 하나 있는 게 진짜 차이가 좀 있어서 일단 아칼리 내렸습니다. 싸움꾼도 많아서 굉장히 좋겠죠. 제가 판테온을 구석에 놓는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랜다. 이 판에선 말씀 안 드렸는데 구석에 놓는 이유는 다 긁기 위해서. 점프한 구간부터 치감을 주거든요. 근데 중간에 놔버리면 중간부터 치감을 주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한 군데는 못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놔서 그쪽부터 반대쪽까지 단체 치감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봅시다. 이제 시즌2인데 뭐 빨리빨리 보셔야죠, 그죠? 자, 지금 마공이 없다고 뭐야, 마공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단체로 모아뒀죠, 그냥. 일단 단체로 맞고 죽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싸움 좀 볼까? 네, 이제 용이니까 이건 용은 빠르게 넘길게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발음이 잘안 되거든요. 그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약간 잡소리를 많이 내야 돼. 약간 기침 소리. 기침도 계속 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거든요. 자, 일단 쇼진 판테온 졌고요. 아칼리 떴죠. 오, 뭐야, 삼성 됐네. 나이스. 자, 아칼리 삼성 됐으니까 딜좀 봅시다. 이건 봐야지. 자, 여기 마공 생겼죠?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대 두개 없애느니 뭐야 왜안 옮겨? 아, 근데 방금 만났으니까 뭐 방금 저 사람은 그죠? 아카리 삼성 3500 3500 1200 1000 진짜 세죠? 근데 치명타가 70%긴 한데 너무 안 터지긴 하네요, 진짜로. 원래 70%면 그냥 터져야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너무 안 터지죠? 10대 때리면 7대 터지는 건데, 아, 너무 안 터지네요, 생각보다. 자, 일단 4명 남았고. 자, 마공 확인했죠? 옮겨줍니다. 아마 저 사람은 안 만날 거예요, 아직. 아마 1등이나 4등 만날 텐데. 4등 만났죠? 자,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 팁. 연속된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예감이 올 거예요, 누굴 만날지. 그 사람 저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남았을 땐 솔직히 예상 못해요, 진짜. 어느 정도는 하는데, 웬만해서 확신을 못 가지죠. 자, 바로 보내버렸구요. 아칼리 삼성 진짜 세죠? 일단, 사코 삼성을 만들면은 일단 기본 공격력이 되게 세요. 근데 스킬들도 확 올라가죠. 근데 아칼리야, 닌자야, 암살자야. 시너지 다 받았어. 야생도 받았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자, 일단 1대1인데, 솔직히 저는 이길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마공 없으니까 가운데 나서 왼쪽으로 뛰겠다라고 한 거죠. 자, CC기만 진짜 제대로 안 맞으면 다 이기거든요. 자, 나를 바로 녹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녹이고 가죠, 아칼리가. 자, 그냥 이겼죠? 이게 CC기가 안 걸린 상태로 아칼리가 그냥 전진하면서 병타, 병타, 스킬, 병타, 병타, 스킬 하면서 애들 다 잡고 가면 이렇게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갑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뺐었어요. 가갑을 주래가 근데 판테온밖에 없겠죠, 지금은. 나루도 몰성이고, 일성이고. 자, 일단 나루 찾아주시고, 일단 제가 일성이 아직 좀 많긴 한데, 어차피 딜은 아칼리아. 자, 배치를 보고 아칼리를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CC기만 안 맞으면 된다고 했죠, 제가. 평타, 스킬, 평타, CC기 한 번. 잠깐만요, 여기서 왜 멈춰 있었죠? 뭐지, 왜 멈춰 있지? 약간 멍청했는데요, 아칼리가. 약간 때릴 사람이 없어서 약간 멈춘 것 같거든요. 방금 고연포였으면 솔직히 때렸는데 진짜 어이없게 졌죠, 이 판. 진짜 이기는 건데 어이없게 졌습니다, 진짜로. 자, 근데 야생 암살자가 진짜 무한의 대검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진짜 순방은 무조건 한다 라는 걸 이 판에서도 봤죠. 뭐 아칼리 삼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초반부터 약간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건 확실하고, 자, 일단 쓰셔도 진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무한의 대검 한 개에서 반 개 정도 있을 때 무조건 해라. 무한의 대검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 진짜 안 돼요. 치명타가 터지면서 약간 그걸로 하는 건데, 진짜 무한의 대검 하나는 무조건 필수고, 두 개 있으면 훨씬 좋아요, 진짜. 자, 잘 보셨다면 그래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